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호석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연구원입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한국항공우주, LIG 넥스원입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는 특히 어떤 종목들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저희가 시장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통 우주와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외에 항공산업, 방산산업에 대한 것도 좀 포인트를 놓고 얘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제 국내 유일의 항공기 엔진 생산 업체입니다. 사업 구조가 내년부터는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인데 뭐 하나 디펜스를 합병했고 한화에 이제 방위 사업 부분도 인수를 했습니다. 그 외에 뭐 정밀 기계, 뭐 상업 설비 이런 계열사들을 매각을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방위 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가 재편된다는 것에 조금 포인트를 놓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 자체를 정리를 해보자면 항공 엔진 사업에다가 이제 방산이 더해지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그렇다면 방산이 얼마나 좋아질지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를 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이제 지상 무기 체계 수출 확대가 명확한 투자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확정된 수주만 8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국내 방산 업체들 중에서는 최고라는 것이 이제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K9 자주포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K9 자주포는 이미 세계에서 이제 베스트셀러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이 되면서 K9 자주포에 대한 입지가 더욱더 탄탄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당연히 생산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른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고요.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게 되면 그 가격 경쟁력을 바탕으로 더 이제 비싼 돈을 더 수익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그 성능을 개량하는 데 또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능 개량 속도도 더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성능 개량 속도가 기존보다 4년 정도 빨라질 것이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로 활약을 하고 있는 하이마스라는 무기가 있는데요. 이 하이마스와 유사 무기 체계, 그러니까 한국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다연장 로켓이라고 하는 천무가 있습니다. 이 천무 같은 경우에도 수출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하이마스보다 가격은 절반인데 화력은 2배 정도 되고요. 또 이제 신속하게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량으로 이제 발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장갑차 관련된 내용도 있는데요. 호주 차기 장갑차 사업을 위해서 개발했던 레드백이라는 이제 장갑차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올해 발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내년 3월로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모멘텀이라는 것이 지금 당장 발생하진 않지만 내년에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관점에서 보더라도 아직 투자 매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국내 유일의 항공기 제작업체입니다. 방위산업과 민수산업 두 가지로 논해볼 수가 있는데 방위산업이 최근 3년 동안 매출의 74%, 민수사업이 한 26%를 차지하고 있고요. 방위산업은 저희가 알고 있는 군용 항공기 생산, 그다음에 수출 이런 거라고 하면 민수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메이저 항공기사의 이제 OEM을 통해서 기체 구조물을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방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FA-50이라고 하는 그 경공격기, 경전투기거든요. 이것이 이제 폴란드의 3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체결이 됐습니다. 내년 말까지 12대 우선 수출하고 나머지 36대는 성능 개량해서 26년도에 이제 공급할 예정인데 이제 성능 개량을 하게 되면 경전투기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항속 거리도 늘어나고 레이더가 도입이 되기 때문인데요. 경전투기로 분류되는 것이 좀 왜 큰 의미를 가지냐면 F-16이라고 하는 전투기의 절반 가격에 70% 성능을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정치적으로나 외교 같은 이런 외부 조건들만 맞다라고 하면 F-16을 대체하거나 보완해줄 수 있는
등급의 이제 전투기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엔데믹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민수 관련한 부분이 이제 수익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글로벌 항공 수요가 좀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글로벌 항공 수요가 이미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내년에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글로벌 민항기 수요도 회복될 것이고 그렇다면 빛의 부품 사업에 대한 실적도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이었습니다.